문화법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바바바바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속촌에 가서 구경을 하는 도중에 이 민족이 워낙 어떤 걸 많이 먹고 사냐면은 톱밥, 생고기, 풀잎, 뱀을 많이 먹어요. 워낙 뱀을 먹는 민족인데 이제 뱀을 먹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민속촌에 가서 구경을 하는 도중에 현장에서 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재밌다고 손님들한테 자꾸 던져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무섭고 거부감이 생기다 보니까 얘를 민속촌을 없애버렸거든요. 이렇게 야인처럼 살고 있는 토족이라는 민족도 아직도 장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각에는 모두 6개 소수민족들이 120만 명이라는 인구가 모두가 살고 있는 동네고요. 그럼 중국 하면은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은 한족이죠. 그럼 중국에는 어디 가나 다 대부분이 한족이에요. 근데 장각에는 한족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소수민족들만 모여 살고 있는 이런 동네라고 말하시면 되고, 수청 면적은 9,584평방킬로미터인데 장각의 모든 면적 중에서 이제 80%는 산면적이에요. 지금 여기는 308만이 다 산이고 그 안에 자그마한 이제 동네가 시내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산이 대부분인 그런 동네가 바로 장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의 완산이 장각이라는 곳이 중국에서는 제일 최고 유명한 관광 곳으로 지정이 되면서 진짜 왔다 가신 분들이 당연히 엄청 많겠죠. 그리고 장각에는 보통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자, 일단 이제 여러분이 오시는 원인은 제일 중요한 건 날씨겠죠. 어차피 이제 장각에는 비가 많이 오고 악이가 껴있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장각에를 와서 진짜 보기 힘들어. 이제 엄청 이제 힘들게 오셔가지고도 이제 보기가 힘든 그런 관광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70% 손님들은 장가계를 힘들게 오셨어도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70%라고 했고, 30% 손님들은 그래도 현지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잘 보고 가시는데, 그 정도로 제일 첫 번째는 날씨 때문에 이제 여러 번씩 다시 오게 되시는 그런 분들로 많고, 어차피 저도 이제 장가계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모셨던 손님 중에서 장가계를 제일 많이 오신 분, 7번째까지 오신 분을 봤어요. 진짜 이분은 운이 안 좋다 안 좋다 진짜 또 이렇게 안 좋은 분 처음 봤거든요. 7번째까지 장가계 와서 이제 장가계를 다 보고 가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첫 번째는 날씨고, 두 번째는, 자, 초창기 때는 이제 장가계가 제가 이제 어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오셨다고 그랬죠.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어머님들께서 이제 장가계를 방황으로 오셨는데, 날씨가 또 좋아서 구경을 엄청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혼자 보기 아깝다고. 다음에는 사장님들 모시고 두 번째로 또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건 날씨고, 그 다음에는 혼자 오셔서 잘 보셨다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다시 또 부부 동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와서는 진짜 장가계가 이제 사람이 살아서 100세가 되어도 장가계를 관광하지 못했다면 어찌 백년 장수했다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국내에서는 최고 관광 코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장가계가 아주 유명하지만은 옛날에 장가계가 알려지기 전에는 중국이 이제 4대 관광이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이 옛날 초창기 때 4대 관광에는 어떤 관광 코스가 있냐? 첫 번째가 북경입니다. 베이징이죠. 중국의 수도가 바로 북경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중국의 문화를 다들 볼 수가 있다고 초창기 때는 북경으로 오셨던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북경 같은 경우에는 관광 코스가 아주 많아요. 이제 천안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뭐 만리장성, 뭐 자금성, 용경역, 뭐 유화원 관광 코스가 아주 많은데, 북경에는 관광 코스는 많이 걸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다 보니까 발이 아프죠. 그래서 북경은 간단하게 많이 걷기 때문에 발 빠지는 관광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서안이라는 곳입니다. 이 서안이라는 곳은 역사가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약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 도시가 바로 서안이라는 곳인데, 그럼 서안에 가시면 이제 어떤 걸 구경하시냐면은
만리장성 싸우신 분이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병마용하고 저희가 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양귀비 구독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은 역사 배경들이 많다 보니까 가이드는 첫날부터 손님들을 만나서 구경 다 하고 보내드릴 때까지 마이크를 놨다요. 그만큼 설명을 많이 해드린다는 뜻인데 가이드가 설명을 많이 하는 만큼 또 저희 손님들은 뭐 설명을 다 듣게 되죠. 설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귀가 아파서 수화는 두 번째로 귀 빠지는 관광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라면 이제 중국의 음식을 드시는 입관광입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이제 누구나 다 세 가지를 못하고 죽는데 이제 중국의 첫 번째는 땅덩어리를 다 밟아보지 못하고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이 그 많고 많은 문자를 다 배우지 못하고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의 음식을 다 먹어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음식이라면은 중국의 4대 요리가 있습니다. 북경 요리, 상해 요리, 사천 요리, 광동 요리. 그럼 저희가 이제 어제 드셨던 여기 현지식은 사천 요리예요. 사천 요리는 맵고 짜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리가 바로 사천 요리고, 그럼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는 광동 요리예요. 지금 제가 계시는 이제 장가계는 중국에서는 이제 호남성이에요. 호남성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광동성이라고 있습니다. 또 광동성에 가면은 유명한 또 대도시들이 많아요. 아시안 게임 했던 곳이 중국의 광저우라는 곳이고, 또 이제 가장 유명한 공업단지들, 뭐 동관이라든가 주해라든가 이런 곳들이 아주 유명하고, 또 중국의 경제 특구가 신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 여기 중국에 있을 때는 봄, 여름, 가을은 장가계에서 일을 하고, 겨울이면 이제 보통 신천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신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션 일스라는 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216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옛날에 겨울이면은 이제 홍콩, 신천, 마카오 묶어서 관광으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신천만 오셔가지고 골프도 하러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런 동네들이 바로 이제 광동성에서는 유명한 대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광저우라는 곳에 가면은 길이가 약 8km 정도가 되는 목자 골목이 있어요. 중국의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유명한 것들은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이제 인구가 14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7천만 명 정도는 거지 아니면 노숙자라고 합니다. 다른 살고 있는 거지는 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이제 거지구나 바로 티가 나는데, 그 먹자 골목 근처에 살고 있는 거지는 아무리 봐도 거지 티가 안 난대요. 이제 배고프다 싶으면은 옷을 이제 다 챙겨입고 길거리 나가서 한집 들리면서 이 집 거 마시는지 한집 먹어보고, 또 두 번째 집 가서 한집 먹어보고, 또 세 번째 집 들려서 한집 먹어보고, 이렇게 이제 그 길거리를 걸어나가면서 시식을 하다 보면은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거지들도 배불리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광동 요리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비싼 요리는 뭐냐? 자, 여름이면은 모기가 많죠. 모기 눈알 요리가 최고의 명요리라고 합니다. 보일 듯 말 듯한 모기 눈알로 요리를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제일 최고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각 지역마다 제일 유명한 요리들을 묶어서 세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한전시라고 합니다. 만한전시라는 뜻은 뭐냐? 옛날에 중국이 이제 만족하고 한족들의 자기 음식 자랑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느 누군가가 만한전시라는 요리를 드셨습니다. 그러면은 뉴스에 나와요. 그 정도로 유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요리를 내가 내일 먹고 싶다 해서 내일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는 아닙니다. 이 요리는 주문을 하면은 준비하는 시간만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 뒤에야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땅덩어리에서 이 만한 전시나 요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몇 군데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동네 근처에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식당이 있거든요. 장사라는 곳에. 거기 가면은 식당이 어느 정도 크냐? 식당 건물만 약 40개가 돼요. 직원이 한 800명 정도. 기네스 북역으로 식당인데 이 식당
식당에 가면 이제 건물마다 요리가 다 틀리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최고 유명한 건물에서 이제 만한정시라는 요리를 한 테이블에 16명이 앉아서 드시는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5천 정도라고 합니다. 1억 5천 정도 이제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최고 명요리는 만한전시라는 그런 요리고, 세 번째라면은 음식을 드신 입관과 바로 중국의 광동성의 광저우라는 곳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자연산을 구경하시는 눈관광이겠죠. 옛날 초창기 때 중국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 계림산수 감천하라는 이제 말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림에 가시면 가장 유명한 강은 이 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에서 배터리로 하고, 유명한 산이라면은 뭐 첩체산, 상비산, 묘산, 또 천산, 뭐 팔각채, 양산 이런 곳들이 계림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치 구경하시다 보시면은 이제 눈이 빠진다. 그래서 초창기 때 계림은 눈관광이었었거든요. 어느 정도 유명하냐? 혹시라도 중국 돈 20원짜리 중국 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돈에 한번 보면은 돈에 찍혀 있는 경치가 계림이에요. 당연히 돈에까지 찍혀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계림산수 감천에 있지만은 요즘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유행이 되냐? 산을 보려면은 장가계로 가고 물을 보려면은 구책으로 가나, 이런 말이 이제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장가계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하나 구경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구체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제가 오신 옆 동네 가면은 산천성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구체우가 물이 그렇게 예쁘거든요. 진짜 무지개 색상이에요. 근데 구체우라는 곳은 좀 안 좋은 동네입니다. 자꾸 뭐 피해가 많이 생겨요. 뭐 지진이 나고 뭐 이제 홍수가 지고 이제 피해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동네인데, 지진 때문에 이제 말로는 이제 구체구를 올해 이제 9월에 이제 다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오픈은 못했더라고요. 금방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은 구체구라는 곳도 꼭 한번 가보실 만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희 장가계 같은 경우에는 장가계 이 동네에만 세계 제일이 네 군데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대협곡에 가서 구경하고 이제 오후에 천문산에 가죠. 자, 대협곡에도 세계 제일이 이제 유리다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천문산에 가면은 천문산에만 세계 제일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게 될 원가게 또 엘리베이터가 또 세계 제일이에요. 장가계 관광 코스는 세계 제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볼거리가 다종다양해요.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중국 국내에서는 장가계가 무조건 이제 일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손님들이 또 이제 중국에 관광을 오셔가지고 가장 가보실 만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오후에 가게 될 천문산입니다. 이 천문산이라는 산은 장가계에서 이제 혼이라고 불리는 산이에요. 그래서 해발은 1518.6m. 장가계에서는 해발이 제일 높은 산이지만은 다른 동네 이제 산하고 비교하면은 또 너무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가계만 세계 제일이 네 군데가 있고, 여기는 이제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왔다 가셨던 분들도 또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동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장가계 보고 나면은 다른 데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중국에서는 장가계가 일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장가계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구경을 하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와와 하면서 감탄을 하시면서 관광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장가계는 야와광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라면은 가는 관광 코스마다 계단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야와광광이고 두 번째는 계단 관광입니다. 이렇게 어제부터 이제 힘들게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힘드신 만큼 고생하신 만큼 어차피 또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로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낙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관광 코스에 가서 오늘 두 군데 관광 코스는 전체가 다 세계 제일이다 보니까 가서 구경할 때 보시면 진짜 이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 싶을 정도로 공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대협곡에 가면은 유리다리가 세계에서 제일 길지만은 오후에 천문산에 가면 가는 데마다 진짜 이거 어떻게 공사를 했을까, 진짜 중국
분들은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계속 이제 입에다 달고 하시는 관광 코스가 바로 천문산입니다.
유방이 생겼다는 거라면 산꼭대기에 얼마나 큰 호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큰 인구도 자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도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유방이 정해지고 오늘부터 제가 장가계 안에서 하루하루 구경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게 되는 곳은 대협곡이죠. 대협곡에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하신 다음에 우림버스에서 내리실 때, 자, 필요 없는지 우림버스에다 두고 관광하실 때 필요하신 것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대협곡만 유일하게 못 갖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카메라 못 갖고 들어갑니다. 전용 카메라 안 돼요. 핸드폰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카메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메라 못 갖고 들어가고, 자, 두 번째 보온병 못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 팀에 지팡이는 없죠? 지팡이는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네 번째, 과일칼, 그리고 무겁고 큰 배낭, 이렇게 네 가지를 못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차에다가 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관광버스는 상관이 없어요. 대역곡만 이렇게 몇 가지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다 두고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때 이제 뭐 물 필요하신 분들 물 준비하시고, 그냥 우산도 미리 필수라고 그랬죠. 이제 꼭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역곡에 들어가서 구경하시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대협곡의 유리다리부터 입장할 건데, 자, 유리다리 입장할 때 거기에 이제 덧신 하나씩 받으셔야 돼요. 자, 남자분들은 검은색, 여자분들은 빨간색, 이렇게 이제 덧신 받고, 이제 유리다리는 길이가 536m예요. 너비가 6m가 되고 밑에 절대 높이가 375m입니다. 이렇게 이제 덧신 신고 유리다리 입장하셔서는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씩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리 쭉 지나가면서 양쪽으로도 밑으로도 이제 와 소리가 나는 경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다리 끝나서는 산 정상에서 절벽 잔두라는 길이 있어요. 한 15분 정도 걸어서 내려오시면서 또 멋진 배경들 이제 사진도 찍으시면서 이제 15분 걸으신 다음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는 산 속으로 경치 보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냥 이제 걸어 내려오시는 게 힘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거의 밑에까지 내려오셔서는 미끄럼틀을 탈 거예요. 여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인데, 일단 이제 장갑 하나씩 받으시고, 이제 앞치마 같은 거 하나씩 받으시고, 허리에다가 묶고, 다리에다 묶고,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 타고, 제일 밑에, 산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유리다리 배경, 또 내려올 때 길들 쭉 보시면 또 멋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밑에서는 산책이에요. 이제 폭포도 있고, 경치도 있고, 공기도 마시면서 1시간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다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배를 타고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광 코스로 저희가 이제 대협곡 관광을 하실 건데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점심 식사 시간이 거의 11시 반 정도에 점심 식사를 할 거고요. 점심 식사 하고 나서는 다시 장가계 시내로 호텔 근처로 가서 천문산 이제 구경하시는데, 제가 천문산이 1시에서 2시로 예약이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천문산 도착 시간은 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전 장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줄을 서야 되는 관광 코스가 천문산이에요. 천문산은 그냥 시간대마다 입장권이 제한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이제 손님들이 많을 때는 추가로 이제 더 판매가 되거든요. 추가로 더 판매가 될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무조건 기본이 줄 서는 시간인데, 요즘에는 또 이제 손님들이 조금 적어요. 거의 이제 1시간에서 길어봤자 1시간 반 정도 케이블카 탑승할 때 이렇게 줄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천문산만. 그래서 다른 마을 코스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은 천문산만큼은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아마 한 1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어디로 가서 천문산 구경하시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공연 보시는 분들은 제가 모시고 공연장으로 가고, 공연 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식사하고 호텔로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전체 일정이고, 어차피 오늘 전체 일정 중에 천문산 대협곡은 전체가 또 세계 제일인
강강구 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 양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멋진 경치들이 보이는데, 여기 경치는 백장협이라는, 예, 이제 찬창 관광 경치입니다. 이제 높이가 100장이 된다. 거의 330m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 높이가 100장이 되고, 예, 멋진 경치들, 예, 백장협이라는, 예, 찬창 관광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 계시느냐. 잠깐 오셔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 경치만 봐도 와 그러거든요. 다른 데를 못 봤으니까.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멋진 경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의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뭐냐. 도대체 장가계는 언제 와야 잘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계절 따라서 언제가 제일 좋습니다라는 건 장담을 못해요. 이게 매년마다 계속 바뀐다고 했죠. 어떨 때는 봄에 좋았다가, 어떨 때는 여름에 좋았다가, 어떨 때는 가을에 좋았다가. 자, 또 가을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설악산에 가면 단풍이 이쁘죠. 아, 장가계도 가을에 가면 단풍이 이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을에 오시는데, 자, 장가계는 이 모습 이대로예요. 예, 단풍이 이쁜 그런 동네 아닙니다. 예, 단풍나무가 거의 없고 이 모습 이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은 경치가 똑같고, 이제 겨울에, 예, 차이가 뭐냐. 눈이 적당히 와가지고, 예, 산에 가서, 예,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산에 입장을 해서 관광을 하면은 설경은 멋지겠죠. 근데 또 눈이 많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관광 코스에 입장을 못합니다. 왜냐, 제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산에 가서 다 셔틀버스 타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해발이 1200m인데. 근데 다 얼어버리거든요, 길이.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적당히 와가지고 구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 설경은, 예, 멋집니다. 근데 여기 시내는 눈이 안 와요. 산 위에만 눈이 오거든요. 예, 제가 지금까지 장학에 있으면서 눈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2008년도에 40년 만에 큰 폭설이 왔었거든요. 예, 그때 오셨던 분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처럼 4박 5일로 오셨는데 8박 9일, 9박 10일 만에 집에 갔거든요. 비행기도 안 뜨니까, 예, 호텔에만 계시다가. 그리고 그 뒤로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제 2017년도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오셨던 분들은 저희처럼 무한으로 왔다가 4박 5일로 오셨는데 버스가 안 통해요, 고속도로가. 그럼 어떻게 오셨던 분, 이제 어차피 장가계까지 이제 들어오려면은 고속도로는 안 되고 유일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은 기차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그냥 무안에 계시다가 4박 5일 내내 이제 호텔에 계시다가 다시 집에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까지 왔는데 그래도 기차라도 타고 장가계까지 가겠다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12시간을 장가계로 와서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관광 코스만 그렇게 보고 다시 또 기차 타고 무안으로 가서, 예, 집에 가셨던, 예, 분들도 계십니다. 예, 봄, 여름, 가을은 정상적으로 이제 관광이 진행되는데, 겨울이면은 눈이 많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네, 그 차이라고, 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동네는, 네, 장가계 무릉원구라는 곳이에요. 아까 저희 호텔은 시내죠. 여기는 염정구, 여기는 무릉원구. 이제 여기 모든 관광코스가 다 여기 있어요. 중국이 제일 첫 번째 국립공원, 그 안에 가면은 이제 심리화랑 원가계, 양가계, 뭐 황성채, 공중전원 이런 것들은 중국이 제일 첫 번째 국립공원 안에 있는 관광코스고, 이제 보봉호수, 뭐 황영동굴 다 요 동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엽곡 풍경구는, 네, 지금 여기서부터도 앞으로 한 40분 정도 더 이동을 하셔야만이, 네,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는 이제 시골 동네로 더 이동을 하고, 또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네만 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님들께서 저희한테 거의 설명을 못하게 해요. 위험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부터는 앉아서 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이제 대형고기 도착해서 필요 없는 거, 아까 또 못 갖고 들어가는 거는 차에다가 두고 입장.